신 행주대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. 여기 보니까 저도 초창기 때 그랬는데 반대편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반대편에 올라간 길을 잘 몰라가지고 우측으로 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몇 분 만나게 됐습니다. 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죠.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. 그 앞에는 어린이하고 엄마가 같이 자전거 타러 나왔나 봅니다. 연희야! 너무 바짝 붙지 마! 얘가 긴장해! 앞에는 도디치 매장이 있고요. 그리고 1층에 세차장이 있습니다. 저도 예전에 세차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코너로 돌아가면 통매밀국수도 식당에 나옵니다. 오늘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 많이 없기를 바라야죠. 점심시간 지났으니까 하나님 없어야 되는데. 좋아, 좋아, 좋아. 영업 안 하나, 오늘? 왼쪽으로 들어가. 제가 많이 안 고팠나 봐. 게임하느라고 밥을 안, 국수를 안 먹을 정도면. 야, 방에 소감이 어때? 아주 좋았어. 저희 우리 아지트 여기 뭐야 한참 때 여기서 많이 했었죠. 앞에 아지트 좋아요. 구독 좋아요. 이제 좀 옷에 맞는 자전거 타는 것 같구만. 옛날에 너무 작았어. 어때? 이제 네가 어른이 된 것 같아? 어? 네, 황인이가 이제 옷에 맞는 자전거를 탔는데 이제 어린이용이 아니고 이제 성인용을 탔잖아. 이제 네가 좀 어른이 된 것 같아? 아니면 어른이는 이제 한 발짝 가까워진 것 같아? 한 발짝 가까워졌다. 뭐 자전거 타는 게 꼭 뭐 뭐냐 그게? 자전거 어깨 타는 느낌인데? 뭐냐, 네 핸드폰은 인공지능이냐? 좌우로 왔다, 머리를 왔다 갔다 흔든다? 연이 잘생겼어. 뭔 소리지? 여기는 가양비행장입니다. 여기 비행기 날리시는 분들이 많아요. 월드컵 대교, 청산 대교도 온다고. 아니, 이쪽으로 강변 동로 쪽으로 쭉 내려가면, 저기, 한강대교까지 가서 다시 이제 짚고 가야 되는데 장산으로 가면 여의도에서 대방으로 바로 갈 수가 있으니까 좀 가깝거든요. 오늘 처음이니까
거리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날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. 이제 차를 나 앞에 전조등을 켰고요. 와우! 와우! 갈매기냐? 대방교 지나서 대방교를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집에 거의 도착해 갑니다.